머리야 터져라. 두 번째 불호, 진리표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도 고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몇 년 전에 고3 모의평가에 진리표 개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이 개념을 알면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강의에서 아마 앞으로 출제될지도 모르는 테마까지 포함해서 싹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피셋이나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책으로 열심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강의에서 다루는 건 개념 설명이고, 피셋이나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진장 엄청나게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훈련하시고 여기서는 개념만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리표란 명제, 뭐 문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술도 다 같은 말이고요.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치를 모두 나열한 표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먼저 진리치, 뭐 진리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진리표는 진리치에 대한 배중률이 성립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논리학이라는 게 단 하나의 체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체계가 있고 그 각각을 성립시키는 경계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경계 조건 하에서 진리표를 살핀다고요? 아, 요 배중률. 말은 되게 간단해요. 중간을 배척하는 법칙이다. 무슨 뜻이냐? 참과 거짓 사이에는 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리값이라는 게 참 아니면 거짓 두 개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없다. 두 번째가 뭐냐? 모두 나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그래서 진리표란 뭐냐?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치를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사실 엄청 간단해요. 이 머리야 터져라 1강 맛보기에서도 다뤘지만, 어떤 문장을 A라고 우리가 약속할 때 A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결로 나타내기로 했죠. 물결 A 하면 A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칼럼을 먼저 살펴볼게요. 요 A의 진리치는 뭐밖에 없다고요? 참 아니면 거짓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경우의 수가 1과 2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에 A를 부정한 거는 진리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이었던 거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었던 걸 부정하면 참이 돼요. 왜? 진리치에 대한 배중률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처럼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이 진술 간의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요거 모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모순과 반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사례로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부정 의미로 낫이죠? 낫의 진리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표는 여러분들이 공대에 가시면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해서 똑같은 걸 배워요. 이제 그럼 공대에서는 TF 참 거짓 대신에 F는 0, 참은 1 이렇게 해가지고 0과 1 이걸로 게이트끼리 연결해서 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요 낫 게이트라 그래요. 진리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를 구현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요 그림은 중학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 컴퓨터에 낫을 의미하는 기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진리표를 응용해서 출제한다면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압이 있죠. 그럼 전류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이때 A라인 스위치가 열려있는 것이 0, 쭉 해서 닫히는 걸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한 경우에 요 Y는 어떠냐면요, A가 열려 있으면 전류 다 어떻게 흘러요? 여기로 이렇게 쭉 흐르죠. 자, 여기로 쭉 흐른다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니까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겠죠. 뭐 전구였으면 빛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Y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1,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0이라고 하면요, A와 Y의 관계는 어때요? A가 0이면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다 흐르니까 Y는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만약 A가 이렇게 닫혀 있어, 스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전류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요 스위치는 저항이 없다로 가정되기 때문에 요 저항이 있는 Y 쪽으로는 하나도 안 흐르고 요 A 쪽으로만 다 흐르게 돼요. 따라서 Y에는 흐르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 게이트가 완성되는데, 잘 보세요. 0이 거짓, 1이 참이라고 하면 어때요? 요 Y는 결국 뭐예요? Not A와 똑같죠? 따라서 Y가 Not A를 의미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not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배울 진리표는 AND 진리표예요. 논리학자들은 흔히 AND를 이렇게 나타내요. AND라고 생각하면 까먹지 않겠죠? 그래서 두 문장이 AND 그리고 이거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A 갑이 범인이다, B 을이 범인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보면 요 A AND B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갑이 범인이고 을이 범인이다 이렇게 번역되죠. 갑이 범인이고 을이 범인이다는 언제 참이에요? 아, 갑이 범인이다도 참이고 을이 범인이다도 참일 때, 둘 다 참일 때 요 A AND B는 참이 돼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언어 감각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범인이 아니야,
둘 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요런 경우에 갑이 범인이고 을이 범인이다라는 문장은 어때요?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갑이 범인이고 을이 범인이다. 언제 이 문장이 옳으냐? 갑도 범인이고 을도 범인일 때. 어렵지 않죠? 요거를 논리 회로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직렬 연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0, 스위치가 붙으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Y는 전기가 흘러서 열이 나고 뭐 빛이 나면 1,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이라고 해볼게요. 이 직렬 연결해서 Y에는 전류가 언제 흐르죠? A라는 스위치도 닫히고 B라는 스위치가 닫혔을 때 그때만 Y에 전기가 흐르고 A 스위치가 열려있거나 B 스위치가 열려있거나 혹은 A, B 스위치가 모두 열려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때요? Y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리표의 모양은 어때요? 이 AND랑 똑같죠? 따라서 이 직렬 연결해서 Y는 무엇이랑 같냐? A and B랑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중학교 물리 시간인지 고등학교 심화 국어 강의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로 제가 약간 적중을 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논리 기호 AND는요 오로지 뭐만 따지냐면 요 양 옆에 있는 A와 B의 참 거짓만 따져요. 근데 일상어에 그리고 혹은 이제 이고에 해당하는 요 낱말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갑은 결혼했다 그리고 갑은 출산했다 요 문장이랑 갑은 출산했다 그리고 갑은 결혼했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일상어에선 달라요. 전자는 결혼한 다음에 출산한 거고 후자는 애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 기호는 그런 시간적 순서를 따져요? 아,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결혼했는지가 참이냐 출산했는지가 참이냐 요것만 따지지 그거에 따른 시간적 순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여담이지만 프랑스나 스웨덴은 초혼 연령이 초산 연령보다 높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한 이 논리 기호 엔드는 무엇을 따지지 않느냐 앞뒤 내용에 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B를 을은 범인이 아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 일상어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요? 갑은 범인이지만 저? 이고가 아니라 이지만 저? 하지만 을은 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이지만 하지만 이것의 내용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라는 의미에다가 앞 뒤의 내용이 상반됩니다 라는 내용적 의미를 덧붙인 그런 연결어거든요. 그런데 이 AND 기호는 내용이 상반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A이지만 B이다, A하지만 B이다는 전부 무엇으로 기호화되냐면 똑같이 이걸로 기호화되는 거예요. 왜? 갑이 범인이지만 을은 범인이 아니다. 요 문장이 참이라는 건 뭐예요?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라는 거잖아요. 이 논리 기호가 관심 있는 거는 각각의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요것밖에 없지 앞뒤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이게 일상어와의 차이입니다. 흔히들 형식 논리만 마스터하면 독해 문제 싹싹 잘 풀겠네?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형식 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상어 용어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책은 비싸지만 좋아 라는 문장이랑 야, 이 책은 좋지만 비싸 이게 논리적으로는 같은데 일상어 감각으로 이해하면 어때요? 비싸지만 좋다라는 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뒤에 두기 때문에 반면에 이 책은 좋지만 비싸 뭐예요? 아니 비싸니까 좀 별로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판단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참거짓만 따져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A and B랑 B and A랑 이 두 개의 덩어리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같죠. 이 두 개는 완전히 같습니다. 왜? 이 AND 기호는 앞 뒤의 내용의 참 거짓만 따지지 순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 뒤가 다 참이면 참이다를 의미할 뿐이므로 이 두 개는 완전히 같다. 간단하죠? 혹시 지금 이 설명이 어려우면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상위권 대상으로 기획하긴 했는데 상위권이 되려고 꾸역꾸역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들어두고 복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관련 문제를 탁 만나면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완전 대박 이런 생각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앞에 봤던 AND를 뒤집은 요 기호는 뭐냐 OR라고 읽으면 돼요. 한국말로는 또는 이거나 라고 읽을 수 있죠. A 이거나 B야 요건 언제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요건 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둘 다 참일 때도 A 또는 B는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거나 정시로 합격을 할 거야. 수시 OR 정시 요건 언제 참이에요? 수시로 합격을 해도 요 전체 문장은 참이 되고요. 정시로 합격을 해도
이 전체 문장은 참이 돼요.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참이면 이 오와라는 문장으로 연결된 덩어리는 참이 된다고요. 언제 이 오와 덩어리가 거짓이 되냐? 수시로도 합격하지 못하고 정시로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난 수시나 정시로 합격해 라는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사례를 든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상적인 사례. 나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거야. 이거 언제 참이에요? 내가 짜장면 먹어도 참, 내가 짬뽕 먹어도 참. 그리고 내가 짜장면도 먹고 짬뽕 두 개를 동시에 먹어도 내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거야는 참이 됩니다. 그렇죠? 두 개가 동시에 참이 되는 상황도 열려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논리 회로로 나타내면 병렬 연결이 돼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병렬 연결에서는 A와 B 스위치가 모두 닫혀 있으면 Y에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또 A는 닫혀 있는데 B가 열려 있으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해서 A가 닫혀 있으면 요로 싹 흘러서 Y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스위치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어도 Y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언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A와 B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으면 Y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 요 진리표가 뭐랑 똑같다고요? 1을 참에 대응시키고 0을 거짓에 대응시키면 A, O와 B 진리표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 O와에다가 밑줄을 탁 박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XOR라고 하는데 A와 B가 동시에 참이 되는 경우는 거짓이라고 본다는 게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부산에 있거나 서울에 있다. 부산 오와 서울. 요 문장은 언제 참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어도 참이고 서울에 있어도 참이에요. 요땐 참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부산과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나루토도 아니고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시에 참이 되는 경우는 배제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오와에다가 밑줄을 그은 기호로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부산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으면 어때요? 요 문장 덩어리 전체는 거짓이 되는 거죠. 요 XOR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형식이에요. 스위치가 업이 되면 1이라고 하고 0이 되면 다운, 스위치가 업이 되면 1, 다운이 되면 0이라고 할 때 요 스위치가 여기에도 업이 되고 여기에도 업이 돼 있어서 1, 1이 되면 요 Y에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림을 보세요. 회로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Y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반면에 한쪽 스위치가 올라가고 반대편 스위치가 내려가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따라서 Y에는 전류가 흐르고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스위치가 동시에 다운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동시에 다운에 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까지 오고 요 부분이 뚫려 있으므로 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 진리표는 뭐랑 같아요? 아, A와 B가 XOR로 연결된 거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보니까 오히려 좀 쉽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V만 딱 돼 있는 것을 선언이라고 해요. 선택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선택. 그런데 A와 B 양쪽에 있는 걸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포괄적 선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선언이라고 해요. 배타적. 이런 용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포괄적 선언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배타적 선언 두 개 다 선택하면 거짓이 되는 경우 이렇게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코딩이 수능에 도입될 것 같아서 직업탐구 영역에 코딩과 관련된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과학도 좀 공부를 했어갖고 전개는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그걸로 수능 대비 코딩 참고서, 코딩의 기술 이것도 다 썼었어요. 그런데 수능에 들어올 것 같지 않고 수능에 들어올 때쯤 되면 더 이상 이런 적급 언어 안 배우고 그냥 바로 파이썬 혹은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하드에 먼지만 쌓여있는 파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전개년 직업탐구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진리표를 이런 식으로 회로도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아주 멋진 사례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세상에 국어 강사 중에 직업탐구 기출문제 전개년을 싹 다 풀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